그 이번 패치에서 쉬프트하고 궁극기에 피해 감소가 생겼잖아요. 피해 감소. 피해 감소 35%가 피해 감소가 돼서 이제 65%의 딜만 받잖아요. 그리고 이 치유 힐량이 바스 체력의 25%를 초당 회복을 해요. 말 그대로 바스 체력이 300이니까 초당 75겠죠? 맞으면서도 이제 힐이 가능하죠. 그 말은 탱킹을 알 수가 있어요. 탱킹을. 겐지궁이 초당 한 방에 120씩 들어오고 시프트를 박은 상태에서는 35% 딜 감소라서 78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바스티온 체력 200에 암머 100이기 때문에 암머를 깎을 때는 딜이 5가 감소가 돼서 73이 들어와요. 한 방에. 오케이? 총 6번 긁죠? 근데 바스티온 초당 힐량은 75입니다. 그럼 겐지 궁 같은 것도 버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안 죽습니다. 리퍼 궁도 이론상으로는 버틸 수가 있는 게, 근데 리퍼 궁이 틱당 몇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거든요. 510이면 초당 170이란 얘긴데 이게 틱당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서 암호로 딜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4초 동안 힐을 할 수 있거든요, 바스티온이. 안 깎여. 리퍼궁은 아예 안 깎여. 실드가 까지지도 않아요. 와, 미쳤다. 계산상으로는 솔저궁이 초당 200씩 들어오거든요. 35% 딜감이니까 초당 130씩. 거기에 암호까지 계산하면 암호가 안 까진다는 전제하에는 초당 97.5거든요. 근데 힐량이 75니까 까지는 거 계산해도 한 픽 100 정도도 안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당 그 나선 로켓 실드 있다고 가정했을 땐 73이거든요. 실드 없다고 가정하면 78 들어오고 안 죽을 것 같은데. 목표를 포착했다. 안 죽어, 안 죽어. 고고. 류요, 와가 체크 크라이. 오! 너무 세다. 아, 이건 안 된다. 한쪽은 못 버틴다. 바스 면상공 할 리는 없으니까 저기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못 버틴다. 너무 세다. 저 정도 거리도 못 버틴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저 정도? 실드라서 실드라서 저 정도 거리 버틴데? 다시 이건 죽을 것 같은데? 와, 죽었다! 실드까지면 지죠. 모드 받고 평타자. 갈림. 저 정도 거림 갈림. 지금 안에 다 들어와서 탄이 안 퍼져서 그냥 갈려나가네. 탄창은 못 버텨. 수색 모드에서 맞고 궁 부착된 다음에 모드 바꾸며 살 수 있는지. 그니까 여 상태에서 부착 맞고 딱 이렇게 바로 바꾸며 35% 딜감 때문에 안 죽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기 전까지 모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거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냥 길 가고 있다가 부착당 때면 쉬프트 딱 하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안 돼. 다시 가볼까? 딜 감소 적용되는 거니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와! 미사일 개쌤. 미사일 개쌤. 미사일이 저게 투두둑 세 발씩 세 발씩 날아오니까 타이밍 재고 회복하면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거 미사일 맞자마자 회복하고 쏘고, 미사일 맞자마자 회복하고 쏘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회복하면서 하면 안 돼.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두탄창. 아! 한 탄창은 버텨. 두 탄창은 안 돼. 두 탄창은 안 돼. 한 탄창까지만 딱 되네요. 파라 공성 엄청 느리거든요. 회복이 안 차. 회복이 안 차. 저거 게이지가 딸려. 왕 보면 안 돼. 여섯 번 다 긁어야 되면 탱건데 뽕 뽕겐지 여섯 번이면 궁 두 개를 궁 없이 버티는 건데. 야, 엄청 이득이지. 뽕솔 저궁. 목표를 포착했다. 아니야, 안 돼! 회복하니까 나 쳤어! 쳤어! 목표를 아,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너 너라고! 와! 다 맞아야 돼. 아, 못 버텨, 못 버텨. 뽕은 못 버텨. 죽어, 죽어, 죽어. 풀, 와, 근데 리퍼 뽕 맞고 풀 타면 굉장히 심각한데? 6초? 4초 아닌가? 삭제. 그 다음에 평타. 안 뚫려. 실드가 와, 면상인데 실드가 안 깎여. 와, 안티테커 미쳤어. 데미지 1.5배인데 뽕 맞은 거 가정한 디바인데 딜이 면상에서 박았는데도 안, 아예 실드도 못 깎아. 아, 못 버티. 뽕크리. 뽕 디바 딜이 안 박혔는데 윈선 딜은 당연히 안 박힐 거고. 맞잖아요.
뽕디바 면상에서 평타가 알겠는데 딜이 아예 안 박히는데 윈스턴은 뭐 풀피 유지 되겠는데? 어! 어! 뽕자리아 폴에 넣어주니 갈림. 버틸 수 있을까? 오. 뽕자리아 아니면 풀에너지도 버티. 솔저도 버티는데 심해 초당 120밖에 더 되나요? 그 3 차지 다 돼야. 솔저가 200인데 심해 풀 차지가 120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길어? 탈착 왜 이렇게 길어? 힐 조절할게요. 막 초반에 나 얼마 안 들어오는데 괜히 힐 받아가지고. 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내 방커. 어, 궁은 너무 세. 이게 공속도 빠르고 딜도 세다 보니까. 면상에다 사. 왜 이렇게 약간? 겐지, 겐지 이제 바스 못 잡는데. 근데 우클릭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왜냐면 근접 보면 죽거든요, 겐지. 좌클이 더 쓸 텐데. 좌클이 더 센데. 헤드? 아, 근데 이거 바스 모드 박으면 헤드 뒤에 있어요. 안 맞음. 겐지한테 헤드를 맞을 수가 없어요. 에, 겐지한테 헤드 맞는 바스는 그건 말이 안 되지. 뒤에서 겐지가 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겐지가 바스 뒤에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닌데. 실드는 그래도 오래 버팀. 한 발 남기고 다마다야. 치. 불탄창. 죽지 않아. 대가를 치를 거야. 저건 안 돼. 너무 세. 영웅은 죽지 않아. 너무 세. 너무 세. 할 리가 없어. 로드 저 거리 오면 죽어요. 저 거리 오기 전에 바스한테 녹아. 어, 이제 바르시 써야겠다. 이거 적용되면 바스 바로 갑니다. 바스 원챔 갑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바스의 시대가 오겠네요.